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북한산 백운대입니다. 북한산 정상에 섰습니다. 지금 주변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백운대 정상뿐만 아니라 인수봉, 만경대, 그리고 노적봉, 원효봉, 의상봉, 그리고 용렬봉, 용출봉 해서 뭐 정말 이 북한산의 멋진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노인 기초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을 얘기하면서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 최고 40만까지 지급하겠다라고 정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만 지급하는 부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액하는 부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역연금이라고 하는 공무원, 교사, 사학 연금들은 받는 분들은 아예 기초연금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뉴스에서 나온 바처럼 공무원연금도 초기에 일시불로 다 지급받은 분들은 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굉장히 빈곤한 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편이나 아내가 공무원이었을 때 그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는 분들은 공무원연금 유족을 받는다는 이유로 역시 기초연금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불평등한 상황입니다. 노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든 공무원연금을 받든 국민연금을 받지 않든 모두가 보편적 노인 복지로서 기초연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차등 없이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노인 기초연금을 전체에 다 지급하거나 감액 기준을 철폐하고 지급하면 현재도 22조 원에 달하는데 앞으로 30, 40조 원이 될지 모른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젊은 세대들의 이 조세 부담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 세대별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금은 세대별로 차등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차등되는 것입니다. 노인들 중에서도 소득이 높거나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은 세금을 많이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 재정이라고 했을 때 재정을 충당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세를 정상제로 거둬야 합니다. 그래서 조세 재정을 충실히 하면서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이 북한산 백운대에서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